저희 4.16재단 김광진 사장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에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세월호가 침몰한 해역에 유가족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선상에서 간단한 추모식을 하고 바다에 한 송이씩 흰 국화꽃을 던졌습니다. 또 추모의 백보동이 울리고 검푸른 파도에 노란색 부표는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동고차도와 서고차도가 선명하게 보이는 그곳에서 8년 전 생애 마지막 순간을 맞았을 304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8년이 지나도 여전히 고통스럽게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세월호냐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도 전국에서 해외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행사와 행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16 이후는 그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그 믿음을 묵묵히 실천해가는 시민들이 있어서 참사의 피해자들은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바람을 나누었고 같이 슬퍼했고 같이 분노했습니다. 그 뒤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도 여러 번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의 특별수사단의 수사도 있었고 특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참위는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진상규명에 진전이 있었지만 여러 한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얻지 못한 답답한 상황입니다. 올해 8주기에는 인천 지역의 시민사회가 함께 추모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을 했습니다. 인천추모관과 함께 시민사회가 연대해서 기억 추모사업을 하니까 훨씬 더 풍부해졌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인천 지역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4.16재단은 인천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사업들을 더 많이 지원해 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재단의 슬로건처럼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맘껏 꿈꿀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들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길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고 여야가 나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여전히 인재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재난 참사가 이어지고 있고 일터에서도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마저 잊으면 우리 사회는 더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우선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4.16재단은 더욱 분발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년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304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애써오신 피해자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견디는 모진 시간들이 필시 미래의 안전한 나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 이곳까지 달려와 8년 전의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야 정당의 대표님들과 의원님들, 전해철 행안부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박남춘 인천시장님과 공직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발걸음이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실천과 성과로 이어져 가길 바랍니다. 이곳 추모관에 봉환된 43분을 포함한 304분의 영령들에게 내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침몰 해역에서 수습 작업을 벌이다 순직하신 두 분의 잠수함의 명복도 함께 빕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추모사를 해주신 박내군 상임이사님 감사합니다.